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에 묵상 시간으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본문 말씀은요, 민수기 9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온 지 2년째가 되는 해 1월에 그들이 시나이 광야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1월 14일 저녁부터 정해진 모든 규정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자 그들은 1월 14일 저녁에 시나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시체를 만져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날 밤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우리가 비록 시체를 만져 더러워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한 때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따졌다. 그래서 모세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의 지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나 너희 후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져 더러워졌거나 여행 중이라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으면 그들은 한 달 후인 2월 14일 저녁에 그 명절을 지킬 수 있다. 그때 그들은 양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함께 먹어야 하며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거나 그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그들의 유월절을 지킬 때는 모든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의식상 깨끗하고 여행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그가 정해진 때에 나 여호와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았으므로 그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만일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하면 그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 지키게 하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유월절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성막이 세워진 날에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으며 저녁에는 그 구름이 불같은 모양으로 변하여 아침까지 그대로 있었다. 이런 상태는 언제나 계속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다시 내려와 머물면 거기서 진을 쳤다. 이와 같이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진을 치기도 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들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며 행진하지 않았으며 또 구름이 며칠밖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에도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다. 어떨 때는 그 구름이 단 하룻밤만 머물렀다가 이튿날 아침에 다시 떠오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 언제든지 행진하였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에 머물러 떠나지 않았으나 그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도 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하였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지시를 받고 기억하고 또 움직이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상황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들의 이야기를 또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지점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의 지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막이 움직일 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도 하나님이 지시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그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언가를 해내고 업적을 달성하고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가장 힘든 걸 수도 있는데요.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한 23-24년 됐는데요. 뭐 저도 한 그 중에 한 13-14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세우고 움직인 경우도 있었지만 가장 큰 그림적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계획을 잘 해내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어려우면서도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머리를 이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 되돌아보면
초창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들 많이 있었잖아요. 모이지도 못하고 교회는 무엇인가 고민도 많이 되고. 근데 그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기대하는 것,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중요했던 일인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살까? 아, 막 욕심이 스물스물 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해내고 싶고, 이런 일도 있었으면 좋겠고,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오늘도 나를 향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신실하심을 기다릴 줄 알고 또 의지할 줄 아는 것,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대단한 일 해내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은데요, 그 이전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